안녕하세요, 설탕이 여러분들. 이러니까 왠지 내가 소금의 아저씨야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세팅도 다 해놨었는데 인형이 좀 뒤로 넘어갔죠? 보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구리 포스터를 두고 얘기하는 게더 이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구리가 한 마리도 안 그려져 있나? 아니야, 찾았다. 수능 그림 찾기에 제가 지금 찐텐 같아도 그치도 않은 게 사실 녹방을 할까 생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녹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소통도 좋긴 한데 제가 어제 생리 첫날이었어가지고 쉬고 내려갔다 와서 약을 미리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둘째 날이라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시냐? 아, 뺏겼지, 됐어. 미안해요. 6시 34분이거든요. 그때 밥을 먹었어요. 진짜 계속 밥못 먹다 6시간 만에 밥 먹었어. 제가 사실 어제랑 오늘 엄청 울었어요. 이틀 동안. 찡찡거리고 싶진 않은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거든요.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울증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입장에서는 이게 남한테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 얘기 들어주는 거 지칠 수 있고 우울한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그러면은 찡찡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하면 나는 우울증 있는 사람은 도망가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그냥 죽으면 다 끝났는데 왜 남들 피해주면서 사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최근 들어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어제만 해도 한세 명이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인데 아침에 막 그렇게 죽고 싶으면 왜 죽지? 안 죽고 그러고 있냐? 그런 분도 많이 봤고, 요새 많이 우는 이유가 상처 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우울증은 내가 가만히 구석에 박혀서 아무랑도 안 만나면 피해 주는 일도 없는데, 사실 우울한 사람도 사회생활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걸 굳이 막 차단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럴 권리도 없는 건데. 진짜 죄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막 대공격적이시고, 우울한 거를 어떻게 뭐 달래주고 해결해 줄수 없다면 그냥 곁에 있어주거나 얘기 정도는 들어주거나 그것만으로도 엄청 큰 힘이 될수 있는데 꼭 조언이랑 충고를 한마디씩 하세요. 그게 도움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진짜 저처럼 누워만 있을 정도로 엄청 우울하고 예를 들면 뭐 가정폭력이 있던 집안에서 나 자란 애들이라든지 뭐 성폭행을 당해서 진짜 강간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많이 힘들고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어려운 마음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되게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바쁘고 자기들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알아달라고도 안 했는데 뭐 한심하게 되게 보시는 경우도 많고 무기력하니까 그리고 막 그런 운동을 해라, 산책을 해라 이런 분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상처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아, 내가 환청 같은 게 들려서 너무 힘들다. 찡얼거린 것도 아니었어. 그냥 혼자 그냥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했어. 그냥 뭐나 이것 때문에 힘들다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힘들어 보이니까 오셔가지고 굳이 와서 산책하면 나아져 이러길래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환청이 들려 너무 힘들다. 근데도 아, 산책하면 나아져. 되게 쉽게 얘기하시고.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본인들의 이제 가족이 많이 아파서 크게 괴롭고 왜 우울해지면 남들이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 이랬을 때너 운동하면 나아져.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남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나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서도 제발 우울증 있으면 집구석에 짱 박혀서 누구 어울리지 말고 지내세요. 그거 좀나 피해요. 이러면서 막 욕하는 분도 봤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 나는 내가 피해 줄까봐 방에 박혀서 그냥 누워만 있는다. 그럼 피해 주는 거 없지 않냐. 누구한테 찡얼거리지도 않는다. 그랬더니 막 우울증 환자분들을, 환자라고 해좀 그렇고, 우울증 있는 분들 찾아봐서 막 되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겠지 했는데, 최근 들어 한 20명 이상을 제가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상처만 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피해자 탓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환승을 했어요. 이러면 사실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격이 여자가 안 좋았다, 남자가 성격이 별로였다 할수 있지만 환승 자체가 나쁜 건데 그 사람한테 많이 귀담아 볼 필요가 없지만 예를 들면은 뭐그 사람이 여자가 너무 못생겼었겠지. 또 저한테도 그런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 내 얼굴이 못생겨서 혹은 네 가슴이 뭐 어쩌고 뭐네 몸매가 어쩌고 이러면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할 이유가 될까요, 과연? 그거는 아닌 거지. 그럼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지. 엔조를 생각하고 만난 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다가 오늘 진짜 멘탈 부서져서 온게 뭐냐면은 항상 같이 이렇게 웃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분들은 하루 만에 막 잠수 타는 분 되게 많고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리고 어떤 분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왜 나한테 어? 잠시 자기 전에 얘기를 하길 바라냐. 아니 하루 종일 연락이 있든 없든 그냥 기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잠들기 전엔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본 거고. 제가 강요 안 한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 본인이 싫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되게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친구 사이도 그렇고 막 저한테 되게 심하게 말하셨어. 최근에 정말 제가 엄청 우는 게 2시간 넘게 울은 게 뭐냐면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대놓고 나한테 말하면 내가 엄청 기대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딱그 사람한테 차를 사주길 바란 것도 아니고 집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대체 내가 뭘 바랬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거 하나로 판단해서 나한테 바라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도 너무 예의가 없는 거고 막 비웃으시면서 얘기하더라고. 커뮤니티에 뭐 올려도 되냐 스크린샷 찍어서. 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랬는데 제가 꼭저 비웃은 것도 스크린샷 찍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카톡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냉정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요새는 이제 누구한테 힘들다 말하기보다는 자유를 푸는데 제가 원래 자유를 되게 많이 하게 된게 최근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한테 말하면 상처나 조언 충고만 해줘. 위로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누가 막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네가 이만큼 살아오고 버텨온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느끼니까 너무 너의 상태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막 위로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데 너무 서럽고 슬프더라고요. 몸이 지금 심지어 생리 때문에 아프잖아요. 근데도 막 돌봐줄 사람도 없죠. 이제 남자친구도 없는데. 근데 이제 없는 이유도 제가 배신을 크게 당하니까 누구 믿지도 못하고 더 환장하겠고 막꼭 병원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다니고 있고 약을 먹어라 그러면 또 약을 먹고 있는데도 약물 먹어라 이러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갈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살까지 간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잘 사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는데 전 이해가 가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도 일반인 분들한테 말해봤자 본인이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니까 대놓고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진짜 막 잠깐 한번 호기심에 오셨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그냥 바로 가시고 되게 무심하고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현실도 그렇고 온라인상도 그렇고 사람한테 상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방송이 유일한 힐링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우울하고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 뭐 죽어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 보면 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할 마음도 없거든요. 지금 카메라 너머로도 지금 계속 자해 중이에요. 이게 다 파상풍 걸려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모른가 싶은데 이제 계속 사람이 우울하면 울기도 하고 계속 우울해야 나중에 웃음이 또 온다고 해가지고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은 막 진짜 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건 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너무 서럽고 힘드니까 우는 게 이해가 되니까는 30대든 20대든 10대든 저는 나이는 별로 중요하다 생각은 안 하고 저도 돈이 중요한 거 알아서 맨날 이렇게 일하고 그리고 저도 일하고 돈 버는데 많이 안 벌어도 어떤 분들은 대단하다고도 하세요.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한데도 일잘 다니고 그래도 직장 다니려 노력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좀 우울하다 그러면은 왜 되게 게으른 사람처럼 취급하고 쉬는 날에 누워있다 그럼 한심하게 보고 쉬는 날뭐 하든 쉬고 있는 건제 마음 아닌지 모르겠어가지고 당분간은 그냥 혼자 지내고 싶어서 지금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다 빠내주고 이러고 있거든요. 저처럼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 올리고 거건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당한 상처가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제가 지겹도록 말하지만 왕따도 한 12년 넘게 당했거든요. 장애인 친구 한명 놀아줬다고 해서 막 장애인 놀아준다 이러고 진짜 장애인 친구다 이러면서 계속 소문내가지고 계속 왕따를 당했었는데 학창 시절 내내 거의 좀 10년 넘게 당했는데 그거 다 지나고 나서도 뭐 약혼자가 배신하고 뭐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그 상처가 이미 다 지난 일인데도 거의 평생 가듯이 계속 사람 우울하게 만들고 이미 지난 일 네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저도 이겨내려고 안 죽고 살아 그래도 자살 안 하려고 은근 나름 노력하는 거거든요. 생일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더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슬픈 모습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우리 사촌이분들도 마음 쉬어질까 봐 계속 이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노력을 해라 막 이런 말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면 벌써 죽었겠죠. 그러면 네 어머님을 생각해 이러는데 당연히 어머님 생각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네, 세상에는 죽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처럼 뭐 죽음이 무서워서 혹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고 부려하고 싶지 않으니까 죽고 나면 나만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슬퍼할까 봐못 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꼭또 자살을 왜안 하냐 그렇게 죽고 싶으면 자살하지 이렇게 자극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진짜 왜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당분간 사람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지금 너무 멘탈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는 말 들으면 또 멘붕 와서 막 진짜 자살하고 싶고 막 눈물 날까 봐. 그래서 당분간은 좀 생방도 하면서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그만 울고서 좀 밝은 거 하려고 밥 억지로 먹었거든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만 너무 시켜드릴 것 같아 죄송하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제발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꼭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왜 그렇게 상처받냐고 더 상처받고 화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데요. 그럼 계속 평생 우울하시던가요?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시비조고 또뭐 뭐야 운동하고 산책을 해라 이런 분들도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우울해져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본인이 해결했다고 해서 다 그게 정답이 아닌데 사람마다 다른 건데 꼭 그렇게 강요하시고 제가 싫어하거나 좀 상처받으면 화를 내는지도 모르게 답답하다고 화내고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상처받는 건 결국 저가 되는 건데 그리고 함부로 왜 남의 아픔에 대해서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다큰 성인분들이 애기도 아니고 솔직히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게 너무 상처가 너무 크고 사람들 솔직히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남 일이라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 없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운동하세요랑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건데요?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 제일 싫고 그리고 방금 거의 최근에도 저한테 뭐지? 상처는 어쨌든 인생 혼자 사는 건데 결국 네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아 나는 억울하다. 왜냐면 남들은 조금만 넘어져도 막 주변에서 괜찮아 괜찮아 해주면서 진짜 막 떠받들어 주듯이 애교 부려주고 막 위로해주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인복이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운동에 산책해 이런 말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일인 줄 아냐고. 근데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좀 억울하다고. 그럴 수 있잖아. 왜냐면 사람들은 사람 봤는데 나만 그런 느낌이 못 받은 것 같으면 중2병 갖고 창피하지 않냐고 뭐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제 마음을 제가 표현하는 것뿐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분이 막 그러면 내가 똑같이 난 사람이랑 오줌짜는 조언이나 충고해서 미안해. 너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위로 같은 거는 제가 바라지도 않고 이해를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그냥 입좀 닫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방구석에서 좀 울다가 잠들면 내일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렇게 가려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갖고 방송 한번 켰는데 생방이지 못한 점 아쉬워서 죄송하고 좀 배가 아파가지고 먹은 것도 토해내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울증 심해 보이는데 괜찮냐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손이 떨려서 화면도 막 떨리는 거거든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괜찮은데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이런 분도 받고 뭐 남자친구를 만들어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남자친구랑 만들어도 그게 꼭 행복하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고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거 맞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우울하다고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울한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멘탈이 약하니까는 공격의 무슨 휴지 대상자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살기 너무 힘들다고 느끼고 우울한 분들이 갈수록 전문가 말고는 갈수 있는 곳이 없어 자살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90먹은 할머니가 우울하다니까는 그 나이 처먹고 우울하면 지발 지가 욕하셔 죄송해요. 뭐 일을 안 해서 아니 혹은 뭐그 밖에 노동을 못했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우울한 거지 이러면서 막말 내뱉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는 수면제 먹고 진짜 자살하려고 그 정도 마음 먹으신 분이라서 실행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왜안 죽어 이러고 있더라. 아니 자기 엄마가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그러고 싶은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갖고 영상 한번 올렸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이 너무 길고 쓸데없었죠? 근데 여러분도 아프지 마셨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치워지실 것 같아서 아, 내 아픔이긴 하지만 진짜 앞으로 그냥 잠적하면서 아무랑도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람들한테 상처가 깊네요. 유튜브에 오죽했어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는 법 이런 거 검색해서 보고 남들 다 소식개손절하던데 난 그것도 안 되는 성격이어서 못된 성격도 아니니까 더 하더라고요. 솔직히 못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남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제발 앞으로 하는 일 그냥 잘 되세요. 그냥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비꼬는 사람들 너무 싫고 비웃는 사람도 너무 싫어. 우울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억울하다 사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